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무조건 이 메이크업 하세요. 스피디 진정 데일리 메이크업을 가져왔어요. 여름에도 건조하지 않은 피부와 눈이 자연스럽게 커 보이는 음영 메이크업이랍니다. 반반 비교해봤는데 어떤가요? 아시겠죠? 이렇게 광채가 살짝 도는 피부와 자연스러운 음영 메이크업의 조합은 늘 보기 좋죠. 거기다가 마스크에 이렇게 전혀 묻지 않는다는 거 대박 아닙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바로 쉽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초. 이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초예요. 근데 모든 메이크업에는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가 잘 견딜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초예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너무 오일리한 것보다는 적당히 촉촉해야 베이스가 엄청 오래 유지돼요. 기초는 이 더마펌의 두 제품을 사용했어요. 더마펌 울트라 수딩 터너 R4와 바이오 코렉션 앰플 콜라겐 R4예요. 민감성 분들, 여름 더위에 진짜 쉽게 피부가 붉어지는 분들, 그리고 수부지에게 엄청 강추하는 기초입니다. 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울트라 수딩 토너 R4의 키워드는 보랏빛 진정, 진정 토너, 민감 피부 추천, 수부지 토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은 더마펌만의 리포존 공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리포존 공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성분에 피부에 유사한 성질의 캡슐을 씌워가지고 피부의 친화성을 높여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제수 같은 물이나 기름보다 피부와 흡사한 재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피부에 성분이 전달돼서 더 빨리 촉촉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제가 거의 4주간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았던 부분이 이렇게 화장솜을 적셔가지고 마스크팩 같이 사용하면 운동 후에 올라온 열기 등이 진짜 빠르게 잡혀서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그 콧물 제형 토너 한때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런 애들은 써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뭔가 흡수가 조금 느려. 근데 이거는 진짜 빨라요. 자, 이 울트라 수딩 토너 R4의 성분을 살펴보면은 보통 기초에는 정제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에는 부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은 일반 정제수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발효시켜서 추출한 지방산에서 나온 물질인데요. 냄새가 거의 없고 수분이 빨리 증발되지 않고 오히려 수분을 끌어당겨서 보존하는 효과가 있어요. 가벼운 제형이고 비영리 단체 EWG의 스킨딥에서 화장품 성분 안정성 등급에서도 1등급이라 인정받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은 산뜻한 사용감에 흡수가 빠른 촉촉한 안전한 진정 토너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쓰면 더 좋은 바이오 콜렉션 앰플 콜라겐 R4예요. 이 제품의 키워드는 보랏빛 탄력, 진정 앰플, 민감 피부 추천 앰플,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이오 콜렉션 앰플 콜라겐 R4에는 저분자 콜라겐이 3000ppm이 함유되어 있어요. 역시나 리포존 공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피부에 빠르게 수분을 전달해줘가지고 그걸 특히 느낄 수 있던 게 아침에 기초를 딱 하는 시간에 너무 빠르게 탁 흡수가 되니까 기초 시간이 확실히 좀 줄어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저 열심히 많이 사용한 거 보이죠? 그리고 이 둘 다 색깔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연보랏빛이 돌아가지고 색소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색소가 아니라 아줄렌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소듐 구아이아줄렌 설포네이트라고 해요. 간단히 말하자면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생약 성분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천연 보랏빛이 돌아요. 그 색소가 아니랍니다. 여기 둘 다 들어있는 아줄렌 성분이 너무 좋은 게 항염과 알러지, 화상 치유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서 화장품과 의약품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에요. 이미 그 아줄렌이란 이 보랏빛 성분은 논문에서 엄청 많이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비영리 단체 EWG의 등급 성분이 0등급이면은 엄청 안전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제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성분과 기술력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약 민감성이 30대 초반인 제가 이거를 4주 가까이 써봤는데요. 빠르게 촉촉해지고 정말 진정 효과가 뛰어났고 제일 좋은 게 제가 기초가 좀만 뭐가 안 맞아도 바로 그 속뾰루지가 잘 올라오거든요. 이 거의 4주가 다 되는 시간 동안 속뾰루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리고 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향은 꽃, 식물 같은 이런 향이 나는데 진짜 거슬리지 않고 너무 기분 좋은 그런 향이에요. 아, 그리고 얘네가 피부를 적당히 촉촉하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보다시피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의 궁합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여름 저는 벌써부터 태양빛이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진정, 토너랑 앰플 이 두 가지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더마펌 R4의 토너와 앰플을 사용해서 기초를 마치시면 돼요. 피부가 적당히 촉촉해진 게 보이죠? 이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인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쿠션이에요. 이렇게 세미 매트한 쿠션들이 촉촉한 피부에 더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조금만 사용해서 다 바르기보다는 진한 잡티나 트러블 부분에만 얇게 두들겨 발라줍니다. 제가 피부가 얇은 피부라서 쿠션이 잘 유지가 안 되는데 얘 바르면은 높은 커버력에 유지가 너무너무 잘 되고 무너져도 예쁘게 무너져서 진짜 반한 쿠션이에요. 계속 사서 써야 되겠다고 오랜만에 다짐하게 만든 이니스프리 노세범 쿠션입니다. 다음은 눈썹이에요. 눈화장이 자연스러운 음영이 들어갈 예정이니 눈썹도 정교하고 진하게 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시간이 훅 줄어드는 소리 들리죠? 눈썹 앞은 밝게 해주는 그라데이션과 눈썹 외곽을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 외곽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이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약간 총총총총 이렇게 눌러주면은 알아서 예쁘게 블렌딩이 됩니다. 저는 산을 살짝 살린 눈썹을 그려줬는데 여러분들은 얼굴형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눈썹 색은 머리색과 비슷해야지 좋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요즘 이 제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하고 나서 눈에 아른거려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웨이크 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4호 밸런스 누드예요. 이 두 가지 색으로 베이스를 얇게 바르면서 눈두덩과 언더의 오일기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색을 또 섞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브라운 아이라인으로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줍니다. 모양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두껍지 않은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어두운 색으로 아이라인을 블렌딩하면서 마지막 음영을 넣어주는데 엄청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망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눈두덩에는 이 살짝 어두운 글리터를 살짝 레이어링하고 언더에는 밝은 글리터를 레이어링한 후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꼼꼼히 발라줍니다. 마스카라 안 처지게 하려면은 이렇게 먼저 한번 바르고 말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바르면은 절대 안 처지는 거 아시죠? 저는 추가로 인조 속눈썹도 붙였는데요. 이 부분은 선택이에요. 근데 요거 제가 쿠팡에서 샀는데 보다시피 배보다 배꼽이에요. 거의 막 찝으면 바로 바사삭거려가지고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쉐딩을 뺄 수가 없겠죠. 에뛰드 신상 제품 그림자 쉐딩 2호를 사용해서 위에 색으로는 이렇게 노즈 쉐딩을 해줬고 아래 색으로는 외곽 쉐딩을 해줬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진한 쉐딩을 좋아해서 2호를 샀는데 메이크업 초보자나 자연스러운 쉐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1호를 훨씬 더 잘 쓰실 것 같아요. 마지막은 립. 립은 메리몽드 체리아트 틴트인데 이거 마스크에 안 묻어요, 여러분. 은은한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순 체리 컬러로 베이스를 바르고 안쪽에 차분 체리 컬러를 바르시면은 이렇게 연출이 되실 거예요. 근데 색을 진하게 올려서 확 생기 있는 립을 연출하고 싶다면은 똑같이 청순 체리를 베이스로 바르고 안쪽에 강렬 체리를 바르시면 돼요. 립 컬러들 간의 궁합이 너무너무 좋아서 요즘 엄청 잘 쓰고 있는 메리몽드 틴트랍니다. 짠! 이렇게 스피디 진정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많은 화장품들이 들어가지 않고 정교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이 진짜 많이 단축되는 메이크업이었어요. 그러면서 포인트도 살짝 되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음영 메이크업, 거기다 마스크에도 안 묻어. 너무 괜찮지 않나요? 특히 빠르게 진정시킨 촉촉한 피부 덕에 베이스가 찰싹 달라붙어서 더 마음에 드는 화장이에요. 진짜 여름에 화장 마스크 많이 묻을 거 짜증나시는 분들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오늘 밀크캣은 여기까지. 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